일단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동주라는 작품을 만나기 이전부터 윤동주 시인님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. 팬이었고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무의식 중에 윤동주라는 시인님을 굉장히 거대하고 굉장히 거창하고 엄청나게 크게 이미지를 그려놓았던 게 있었나 봐요. 제가 동주라는 영화의 대본을 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이 윤동주라는 시인도 그 시대를 살았던 지금 나와 같이 질투심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패배감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 어떤 뭐 승리감도 있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젊은이였다는 거죠. 네, 이 대본이 저한테 그런 쪽에서 약간 큰 충격을 줬었어요.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윤동주라는 시인은 굉장히 그냥 너무나 순결하고 고귀하고 막 그런 이미지뿐이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나와 가까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 대본이었어서요. 굉장히 거기서 큰 충격을 받고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예.